갑시다. 한번 해 먹어야지. 네, 아궁인데 아궁. 이게 이거네. 아궁.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이름이 아궁이네. 45,000원. 어. 재밌을 것 같다 이걸로 요리해 먹으면. 그러게. 그다음에 이게 굴뚝도 있고. 여기 뭐 속 같은 거 올려놓고 계속 여기다가 깨우면 되잖아. 괜찮은데? 자 우리 저기 한번 볼까? 이거 무선인가? 어 무선인가 보다. 선이 없어. 어, 전원이 있고 바람채기 조절 가능하고 79,000원. 오 괜찮다. 지금 50% 세일하는 거네. 그치? 사이즈 이 정도 되는 사이즈도 있고 좀 큰 것들도 있고 그치? 예쁘다 커. 응 예뻐 예뻐. 어떻게 열지? 밀폐력이 너무 약하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어, 밀폐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어, 좋다. 좀 실해 보이는데. 이것도 와 이번에 신상품으로 출시한 거예요. 4리터요? 네. 운행시간 7일 정도. 네. 운행시간이 7일이요? 네네. 오.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루 때입니다. 아 진짜요? 너무 귀여운데? 네. 저희가 와. 소량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야. 북카프에서만 행사 30% 진행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괜찮다. 너무 귀여운데? 감성된 팀을 원하시는데. 아 진짜요? 하물며 라면도 끓여줍니다. 아 그러네. 아, 어 여기도 끓여지겠네. 올리면 네. 아 딱 올리면 작은 거 하나 올리면 딱 끓여지겠다. 혼자서 네. 이렇게 소금 짜면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이게 너무 공정이 어렵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공정이 저희의 메인 상품입니다. 이게. 아 이게 메인 상품. 이게 메인 상품. 아, 이번에 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요. 네. 일산 킨텍스에서 너무 반응이 뜨거웠는데 네, 네. 사선으로만 저희가 좀 주문했었는데 이제 현장 구매도 조금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일괄 배송 가능하고요. 네, 그래요. 스탠드하고 같이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네, 이게 지금 분리돼서 이렇게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지도 이렇게 대리품.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 저기... 이게 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고요. 예. 이 밑으로가 키트고요. 아. 그리고 밸브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원래 워터서버가 이게... 숨구멍이 있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숨구멍이 없는 거죠. 아. 없는데도 잘 나와요? 이게 밸브가 특허예요. 아. 나오게 하는. 네, 네. 아. 그치 원래 숨구멍이 없으면 잘 안 나오거든. 안 가격이 지금 이제 할인해가지고 네. 할인해서 지금 168,000원이에요. 네 키트 가격. 요거는 이제 텀블러만 할 때 가격은 아. 좀 되는 거예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방 반다. 우와. 가방 엄청 큰데? 어. 우와 엄청 크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 얼마 안 해. 네,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가죽 가방인데, 그죠? 네. 이게 가격은 제일 비싼데 전부 다 저렴해요. 다른. 아 전부 다 저렴해요. 예우 가죽인데 저렴하게 나왔어요. 어 텐트도 들어가겠다. 안에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아 아무것도 없이 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죠. 많이 들어가고. 튼튼해 보인다. 컬러 두 가지고요. 아 컬러 두 가지고. 그다음에 요 저기 조금 작은 것들도 있는데 가격이 착하네. 네 사이즈 적은 거. 오 14,900원. 오 괜찮죠. 좀 보세요. 종류별로 있어. 와, 그 가격이 착하다. 이게 만 원도 안 해요. 만 원도 안 하는데 이게 캠퍼스야. 9,900원. 네, 그 가방 9,900원. 예, 큰 게 12,900원. 어, 예. 들어보세요. 가벼운 안에 내피가 있어가지고 생활방수도 가능하죠. 아, 생활방수도 가능해요. 겉에 젖은 안에 있는 물건들은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 유무와 오거나 이럴 때는 방수가 됩니다. 어, 완전 대박인데? 어, 막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에어컨 가방. 어? 에어컨 가방이야 이게? 아니 그런 걸로 쓰면 어떨까? 아, 아 이런 거 나중에 그렇지. 어, 가방이 괜찮다. 여기 이제 지퍼를 열면은 폴딩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예, 예, 예. 아 그러네. 아 이게 접은 상태고 이게 네네, 접은 상태. 아 이거 확장을. 자 그 다음에 이거 휴대 가방 안채 좋은 거. 가방 괜찮다. 어, 가격 좋고. 아침마다 또 많이 나와 있네. 아, 컬러별로 다양합니다. 지금 가격이 9,900원. 어바웃 캠핑. 여기 한번 코트 텐트 한번 볼까? 여기 계신 이거 사진은 못 하고. 사야 돼. 코트 텐트 사야 돼.
이제 올여름에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야, 딱 한 사람 놈이 딱, 씨, 좀 작아 보인다. 작아 보여? 근데 여기, 여기 위에 올라가는 그거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네, 그치? 이거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야전신배에 달려있는 거네. 내가 들어가면, 뭐,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오빠 한번 들어가 볼래? 신발은 벗어야 되겠지. 베개도 더 딱 맞겠네. 그래도 딱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만. 좁은 느낌 좀 있긴 있는데. 그래. 근데 딱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거야. 그렇지. 위에 플라이는 없나? 플라이 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지는 않네. 지금 메쉬 철제 테이블 79,000원. 요 옆으로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쓸 수 있고, 그지? 아, 요것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연장해가지고 크게 쓸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잖아. 타프. 타프. 택사가 지금 약 판매가 49,000원이네. 렉타는 거 아닌가? 렉타는 54,000원. 가격이 싼 편이다, 그치? 컬러도 이쁘다. 컬러가 이쁘네. 컬러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택사인데 좀 넓다. 그치? 옆으로 좀. 옆에 세워가지고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더라. 찻잔 같아. 앉아. 이거는 뭐지? 타이브 매트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연결 좀 안 돼. 이게 뭐야? 터치 아닌가? 점화 스토브. 이거 우리 탁탁 그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될 때. 조그맣고 괜찮네. 괜찮네. 점화 스토브 1,700원이래. 오, 싸다. 컬러가 중앙이 아니었으면. 그치. 이쁘다. 와. 고급적 보이는데? 이뻐. 이쁘다. 엄청 와, 시력이 있는데. 가격이 21,900원이네. 망치. 망치 좋아. 좀 작게 나온 스타일인데. 15,000원. 괜찮네. 유리인가? 얘 유리예요? 시각적인 게 다 받았어요. 가격이 11,900원. 사이즈 아담하니 딱 좋은 것 같은데? 솔캡용으로. 가격 18,900원. 가격이 착하네. 이거 착해. 시에라급 파우치. 내가 몰라. 이 눈이 예쁘지 않나? 아, 이뻐. 텐트 한번 볼까? 이것도 오버 캠핑인가? 그런 것 같아. 자, 티피 텐트. 티피 텐트. 이쪽이. 이쪽에. 이쪽이 정. 아, 다 되겠다. 이쪽도 되고, 저쪽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이게. 아무래도 티피 텐트가. 바닥면은 넓어. 좁아져가지고. 바닥면은 넓다 그랬다, 그치? 렉타 타프네. 이게 렉타인가? 아까, 그치? 가격 되게 싸지 않아? 가격 쌌었어. 자, 요거는 양쪽으로 이거 딱 그거 그 느낌인데, 나 세댔어 하면서 딱 그렇게. 완전히 세댔어. 알마센. 알마센. 풀 옵션. 에어 텐트구나. 지금 행사가 90만원. 사이즈랑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685 길이는, 높이는 가장 높은 게 220이네. 보면은 다 펼쳐지는구나. 사면을 저기 캐노피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네.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자. 아예 열리니까 좋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딱 내려지니까. 양쪽으로 딱 내리니까. 이게 그냥 요까지만 1단으로 되어 있으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2단으로 딱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양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에 딱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 괜찮은데? 네모 빠듯하네, 이너가. 이건 좀 큰 사이즈 같아. 큰 사이즈. 저기 스펙 한번 볼까? 이것도 에어
행사가 123만원 가우디움 6면이 위에가 천장이 열리나 본데 7m가 넘네 길이가 네 엄청 크다 아 높이도 상당히 높은 느낌이고 아 보인다 보인다 이 천장이 이렇게 다 열리니까 봐야래 그러네 진짜 그 다음에 이너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위 천장이 곡선이 아니라 좀 딱 들려가지고 높아 승구가 엄청 높아 팔을 뻗어도 잘 안 닿을 것 같은데 선주가 나 안 그래. 닿는데? 그러니까 와 여기는 천장에 못 닿겠는데 요거는 차박 텐트네 야 차박 텐트인데 이게 옆에 오닝처럼 되어 있다 다 펼쳐져 다 연결되는 와 완전 그냥 360도 어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그냥 익스텐션 형태로 펼치는 건데. 이거 붙이는 건가? 야, 요런 식, 요것도 아이디어네. 얘도 에어구나. 에어구나. 60만원. 요게 아이디어네. 그치?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치? 요즘 그 차량에 보면, 이렇게 삥 둘러서 어닝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딱 그런 형태로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폴대가 들어가는데? 아 폴대가 있는데 폴대도 들어가고 에어도 있고 아. 기본 틀은 에어로 되고 아. 그 다음에 폴대가 몇 개 폴대가 들어가고 특징이 보면 야 위쪽에도 보면 개방감이 엄청 좋게 되어 있구나 다 열려있어 다 풀맷이네 다 다 풀맷이고 창문이 몇 개야? 가장 좋은 게 이 층고가 상당히 높다 다 네. 와, 엄청 높아요 가격이 958,000원 알마센 텐트가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공간이 상당히 다 이렇게 넓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팝업 텐트네 얘는 팝업이야? 완벽하게 팝업인가? 382,000원 들어가볼까? 아, 이쪽은 천장은 폴대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팝업 텐트의 모양을 띄고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단 부분은 이런 폴대를 체결해 줘야 되네요. 이것마저도 그렇게 하면 푹 주고 있을까 아마? 푹 주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은 폴대를 잡아줬구나. 그럼 이것도 좀 특이하다 텐트가. 모양이 좀 특이하네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오리 같아 가오리? 특이하다 진짜 진짜 특이하다 이쪽이 이제 뒤쪽 후문인 것 같은데? 그치? 후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이런 쪽 공간을 조금 이제 활용해서 뭐 마치 베란다 발코니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이 안쪽부터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네 이쪽에 이렇게 또 뚫려 있고 진짜 모양이 가오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야, 뭐야, 진짜 특이하네.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치? 여기 알마센인 거지? 그런 건가? 침낭. 침낭. 다양하게 많이 왔어. 그러네. 덕다운이야. 덕다운이야?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85,000원. 42,000원. 가격 괜찮은데? 이쪽 한번 볼까? 헬로스? 아, 헬로스. 타프. 와, 요거 진짜 약간 운막 느낌의 탑이다, 운막. 그치? 여기에서 딱 우중 캠핑 같은 거 하면. 멋지겠다. 괜찮겠네. 그치? 괜찮겠네. 비도 안 들이치겠는데? 비가 안 들이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양 자체가. 감싸주니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비가 안으로 잘 안 들이칠 것 같아. 쪽 구석에다가 저기, 얇은 침대 놓고. 자도 되지. 이런 건 뭘까? 이건 뭐지? 자, 요거잖아. 전시 판매가가 38만원이네. 이게 딱 누워가지고 위에 밤하늘 보라고 있는 거야. 그치? 컬러도 되게 이쁘지 않아? 응? 이 컬러도 되게 예쁘네. 컬러 이쁘네, 진짜. 이거 로고도 이쁘게 딱 박혀가지고 깔끔하네. 깔끔하네. 군대적이 없어가지고. 한 분당 20m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볼 때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너무 화려한데? 이게 뭐야? 랜턴인가? 마치 강부들이 쓰는 랜턴 같아. 진짜 강부 랜턴 같아. 자, 그럼 어반 그레이. 그러니까 꽃이네. 그치? 이렇게. 아, 이쁘겠다, 진짜. 자, 요거는 되게 이쁘게 딱 꾸며놨네. 이런 커튼까지. 커튼을 단 거지? 어, 단 거 같아. 커튼은 단 거 같아. 버니 돔 텐트. 어반 그레이. 라이트 형제. 가방도 있고, 뭐 카펫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 안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래? 이거 볼까? 이건 뭐야? 45,000원. 어. 풍류. 어? 45,000원 카고박스. 그치? 우산이다, 우산. 22,000원. 원 플러스 원이네. 3만원. 이게 병따개인가? 아, 캡건. 캡건. 그렇죠. 이게 측면에 나 있네. 핀셋. 아, 나 이 핀셋은 좀 불편하더라고. 이 손아귀가 아파. 이것도 무선 서큘레이터. 아, 무선이네. 또 이게 10몇만 원이니까 저게 7만 원. 그래, 이게 대박이다. 어, 그렇지. 자, 여기는 제드 코리아입니다. 요거는 차박 텐트네. 이쪽에 차 들어가는 트렁크 쪽이고. 차박 텐트인데 이너 텐트도 따로 있고. 어, 특징이 보면 투룸 차박 텐트예요. 투룸. 가격은 지금 39만원에 나와있네요. 지금 이쪽이 거실로 쓰는 거고, 이쪽이 이너고, 저쪽이 트렁크야, 차. 어. 차를 하나 빼가지고 거실이 쪼가져서. 어. 제드 여기 경량 체어들이 많이 나와있네, 진짜. 가격은 59,000원. 이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꽂을 수 있나 보네. 69,000원. 되게 조그만데. 어, 되게 조그만데. 안에 공간은 좀 되네. 그래도. 혼자 자기 딱 좋겠는데. 어, 이게 3 크림색이고 층간이 좋아. 자, 요거는 완전 올 블랙이네. 안에서 저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게. 확장 플라이가 기본으로 포함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 안에 한번 살짝 들어가볼까? 컴컴하다. 컴컴하다. 어, 요 텐트 좀 특이하다. 그치? 이쪽 앞쪽은 보면 저기 원터치로 땅이로 펼치는 그런 구조고, 뒤에 이거 쑥 당겨가지고 뒤쪽을 폴대로 세워가지고 이너 공간을 만들었네. 아, 이너 텐트는 어. 별도. 어. 그러니까 이너 텐트 별도 안에 또 넣어야 되네, 그렇지? 넣어야 될 것 같긴 해. 그렇지. 어. 있으면 좋겠네요. 트리 듀얼 이너 텐트 65,000원. 이렇게 넣고 여기 거실이 상당히 커. 거실 공간이 넓어. 어, 넓어. 에어컨도 있어요. 하늘 에어컨. 368,000원. 가방 포함이네. 어, 가방 포함해서 시원해. 너무 시원해. 우리 에어컨이 상하나. 그러게. 자, 지금 우리 에어컨 주문했죠? 네, 오고 있어요. 이 텐트에 대한 스펙은 안 나와 있나? 아, 여기 있네. 슈퍼 오토 팔레스. 아, 오토 팔레스가 이게 제드의 히트 작품이거든. 여기 이제 슈퍼라는 걸 하나 또 컨셉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네. 도킹 플라이 하고. 그치? 어, 489,000원. 이거 유용하겠다. 요것만으로도 쓸 수 있고, 도킹 플라이 해가지고 이너 텐트 치고도 쓸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49,000원. 15리터인데, 이뻐. 작다. 근데 3구네. 그치? 가장 좋을 것 같아. 소파스가 제주에서 나왔는데. 아, 무늬가 그래. 예쁜데? 제주 소파스.
야, 우드 엄청 많이 나와 있구나. 여기 다 우드 제품인데. 아, 범인목공소. 어, 그러네. 범인목공소. 이거 이건 역시도 우드 해놨어. 그치, 가격표도 우드로 했어. 멋진데. 나무도 끝내주겠어. 하이 그라운즈?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랜턴도 우리 하나 정도는 또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필라리온. 오, 특이하다. 엄청 얇네. 앞에 부분 터치공과 뒤에 부분 터치로 꺼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밝기 조절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모드 변경으로 노란불 나오게, 흰불 나오게,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괜찮네. 가격이 지금 보니까 52,000원이네. 할인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다. 또 작게 쓰고 싶을 때는 이거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아가시기도 하는데. 네, 면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치는 딱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쁘네. 36,000원. 이건 감성인데? 아, 무드. 네, 예, 이게 상부 터치로 저 조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모드 변경도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충전은 우리 C타입 충전으로. 괜찮네. 스피커 같아. 그렇게 예쁘다. 아, 이거 작네. 이것도 괜찮다. 제 방식은 다 터치로 방식은 동일해요. 아, 많이 박진 않겠다. 그쵸? 최대 밝기로 키면은. 어, 갈래. 아, 그렇게. 어, 나오네요. 네. 17,000원. 이거 예쁘다. 계란이야, 계란. 네. 여기다 담아놓으니까 계란판에. 계란 이번 전시에 저희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사은품도 많이 드리니까. 아, 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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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크다. 와, 엄청 크다. 와, 엄청 큰데? 자, 여기는 이제 캠핑 자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도 그릴. 캠빌. 이게 특이하다. 그치?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이거는 이제 약간 쉘터 같기도 하고 타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틀 자립 쉘 타프 쉘. 어, 이게 앞에 문도 있나 보네. 문도 있나? 그냥 붙일 수 있나 보다. 그치? 어, 쉘터네. 쉘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 신제품 같은데? 텐트 하나 딱 들어갈 정도네. 그치? 네. 자, 요거 완전 카키하게 나왔네. 면인가 보다. 면이네, 면. 아, 그러네. 바닥 일체형인 건가? 일체형이고 약간 조금 어정쩡한 것 같아, 사이즈가. 원터치라서. 자, 요거 약간 천막용 파라솔 같은, 그치? 이거. 아, 요거 딱 펼치면 그늘이 되지. 그렇게. 근데 이런 철제들로 봤을 때 접으면 무게가 상당하겠다, 꽤 될 것 같아. 이건가 보네. 이거 안에 빼놓은 상태지. 가격이 135,000원 삭각 캐노피. 이거랑 요거랑 조금 다르네. 저거는 안에 뭐가 엄청 많고 요거는 좀 없어. 약간 형태가 조금 다르고. 요거는 삭각 미니엄 125,000원. 요게 조금 더 안에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하네. A 텐트 354,000원. 저거 뭐야? 아, 여기 끌고 갈 수 있는 가방이. 아, 55,000원. 가방 엄청 크네. 야, 안에 침대 넣어놓고. 이건 바닥을 밑에 갈아봤네. 어, 카페까지 다 깔았구나. 799,000원. 터틀돔 쉘터. 어, 실속 세트라고 되어 있네. 기본형의 느낌이야, 그치? 이런 게 있었나? 새로 나온 건가? 근데 컬러가 완전 크림이라기보다 흰색이라. 완전 화이트. 어, 완전 화이트인데? 얘는 면 텐트 같은데? 이너 텐트로 쓸 수 있겠다. 어. 때가 좀 잘 타겠지? 흰색이라. 완전 그치? 흰색이네, 진짜. 도구도 빅세일이라고 되어 있네? 50에서 80%? 대충 한번 보자.
폴딩박스 25,000원, 야전 침대 79,000원, 가축 매트 쭉 있네요. 안에 어마어마하게 구해놨네. 한번 살짝만 스케치만 한번 하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이거 뭐야? 저거 있다. 아, 저거. 디피 해놓은 거야, 디피. 가방 그냥 가방인가? 이쁘다. 이런 거라도 하나 갖다 놓으니까 또 분위기가 색달라 보이는. 제가 그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 완전 호텔인데 호텔. 잘 꾸며놨네. 진짜 침대를 갖다 놨다가 침대 커버까지 하니까. 네. 이런 것까지. 크게. 실제 캠핑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분리가 되세요? 아 그렇게. 네, 네. 육각이지. 요게 빼서 옆에 사이드에 둡니다. 안녕하세요. 레디피입니다. 네. 네. 아, 한 17만원. 야침, 아주 침대. 조금 넓은 것 같아. 좀 넓은 것 같아. 넓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이런 거 필요하다, 은근히. 옆에 뭐가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보인다? 바퀴가 엄청 두꺼워. 여기 옆에 열리고 크로리치 포크스. 엄청 이게 체어 이 디자인 프린팅이 엄청 유니크하네. 이게 뭐야? 이 세팅이 귀여운데? 그치? 탑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좀 작아. 이게 감성용이야, 감성용. 이게 햇빛이 옆에서 빡 오잖아. 여기 햇빛이야. 여기. 그냥 햇빛이야. 아, 그래도 이쁘다. 이뻐, 이뻐. 이런 거 거실에 하나 식탁에 올려놓으면 이쁘지 않을까? 쉘프. 쉘프. 아, 4단도 있고, 3단도 있고. 2단 넘나? 2단까지 있네. 야, 이거 4단. 3만원. 4단이 3만원이면 싸다. 가격 괜찮네. 4단부터 3단, 2단까지 있는데 3단 가격 한번 볼까요? 3단 26,000원. 3단 2만원, 아 24,000원? 2단 2만원. 2단 살 빼야 3단 4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조금 15,000원인데? 그래도 15,000원인데 괜찮다. 가격. 리퍼존 한번 들어가 볼까? 리퍼존? 여기가 리퍼존이요. 리퍼존에 있는 이게 어쨌든 내 거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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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다. 그치? 바람 막아주는 거 그치? 어? 이거 혼자 갈 때 꾸모 괜찮겠다. 그치? 아 이거 칵테일. 아 칵테일 그거 아니야? 아 맞는 거 같은데? 나노. 오 이거 칵테일 만들지 이거. 아까 그거 떡박이 4,000원. 4,000원이네. 아까 만 얼마 아니었어? 1,700원 아니었나 아까? 아 1,700원이었어. 이게 비싸다. 비싼데? 이게 좀 비싸다. 이거 이렇게 딱 접으면 그거 되는 거네? 그러지. 의자랑 다 붙어있는 거? 이런 거 좀 옛날 스타일이었는데 있네 이런 거. 이 펜 좀 특이하다. 이거는 분리도 가능해. 여기를 가능하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반납이 엄청 고급진 것 같은데. 그러게. 빼고, 다 빼고 안에 넣고 이거 바로 가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냄비로 그냥 이렇게 라면이나 이런 거 끓여 드셔도 돼요. 이런 거 이번에 좀 캠프 같으려나? 예쁘지 않아? 이거 예쁘다. 그거 예쁘다. 그거 예쁘다. 예쁘다. 천년 모기 팔찌. 네? 파인호루스 청이구요. 아 예. 네, 요거 예쁘죠. 닭발, 닭발. 닭발. 요거 수요. 현주야, 이거 한번 먹어봐봐. 야, 이거는 카라반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텐트네. 아 이게 딱 카라반, 이 카라반에 딱 맞는 텐트인 건가?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어닝도 엄청 크게. 와. 팝업인데? 팝업인 것 같아, 뒤쪽에. 거기
색이 너무 멋진데.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수대가 콜딩 개수대도 있어? 콜딩박스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개수대 같지? 되게 이쁘게 컬러가 개륜풍이다. 아 이거 에어 텐트다. 콜딩 트레일러네. 콜딩 트레일러. 아 콜딩 텐트다. 콜딩 텐트. 와 여기 넉넉하니 좋겠는데. 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흩어질 것 같아. 여기 2층에 맞아 그거 2층에 옥상에 또 이게 여기 스타리아인가? 그런 것 같아. 위에 또 파마 저 이거 접이시 외건이에요? 네네. 어. 요 손목도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1단 2단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 밑에도 진보관 하실 거 이렇게 다시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간 차지를 하니까 만약에 뭐 차량에 같은 데 입고하실 거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네. 무게가 좀 될 것 같은데. 무게는? 무게는 좀. 무게는 좀. 네. 끌고 다니시면 돼요. 2단이라는 점이 좀 매력이 있네. 네, 맞아요. 짐 같은 거 놓으실 때 딱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15만원인데, 네? 이번에 인터넷으로는 최저가가 15만원인데, 저 13만원에. 13만원. 네. 어, 예. 가격도 괜찮네요. 장작집인데, 하루 끝나는 거. 딱 장작 들어가게 되네. 건전지 사용하고요.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13만원인데 이것만 13만원? 네. 아.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은 이제 다른 회사 거거든요. 파르트 자체가. 근데 거기다 올려놓고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바디예요. 바디가. 길이 조정이 되니까 예. 팬이 조금만 더 더 큰 것도 길이에 맞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아니 재밌겠다. 이거. 옥수수 넣어도 되고 고기만 넣어도 되고. 아, 예. 아, 이걸로 보라. 그리고 건전지. 왜냐면 이제 건전지 뭐 열이 있어버리면 이제 그 자체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아. 각지분도 그 치킨 만드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 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닐 에어컨. 가격이 38만 원. 시원하다. 시원하다, 진짜. 이거 괜찮겠다. 좋아 보이는데. 선풍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 자, 요거 리모컨이 이쁘지? 와, 이거. 대장이 차해주실 때? 얼마예요? 아, 대기스럽게 돌아가. 그거 같아, 그거. 손님까지 뒤에 전화번호 써서. 350도 해줘. 탑화. 김현경. 자, 여기 카페퍼스에서 나온 거네. 와, 모기장. 야, 이거 완전 모기장이네, 모기장. 완전 모기장이네. 완전 100% 모기장이야.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어디 적혀 있을 거야? 아 그래요? 17만 8천 원? 응. 아. 올리브 그린도 있고 화이트 블랙도 있고 가격은 뭐 괜찮네. 그치? 루프 플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4만 천 원이래. 루프 플라이 온지면 이게 버티나? 약간 귀층층 하는데. 튼튼해 보이시나? 텐트는 뭐지? 텐트 좀 특이하네. 엘돔. 엘돔 260이네. 너무 카키 카키 해가지고 탑부 아래 있어가지고 엄청 어둡다. 안 보이는데?